스튜디오에서 이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. 대한민국 남성 워너비 스타일 시스타 다솜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서루 씨가 다솜 씨 아이템을 준비한 거 보고 아까 전에 와 역대급이다 이랬는데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친구거든요. 그럼...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데 왜 오늘 그렇게 다솜 씨 저희 철우 씨 직접 보니까 어때요? 훤칠하시고 태난 피부가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. 네 이게 자연산 태이거든요. 헤어스타일이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. 이번에 짧게 단발로 잘라버렸습니다. 그 뒤에는 좀 흰... 네, 탈색한 투톤으로 네, 포인트인데 잘 안 보이죠? 네, 시스타 하면 또 재밌는 안무가 꼭 포인트인데 안무할 때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멋있을 것 같아요. 네, 세련되면서도 굉장히 소녀스러워서 되게 반전 매력이 있는 룩인 것 같아요. 머리 자를 때 좀 걱정도 되고 기분이 묘하다고 하던데 저는 잘려나가는 제 머리를 보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이번에 저희가 악녀 컨셉으로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악녀스럽게 머리를 층을 내지 않고 그냥 일자로 아주 시크하게 도시녀 같아요. 그래서 더 자르려고요 여기서. 역시 계속 짧아지는 것 같아요 단발을 하면. 욕심이 나더라고요. 저희 멤버들도 보면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자라가지고 맞아요. 계속 막 나 더 잘라야 될 것 같아. 귀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티파니씨 팬분들이 또 티파니씨 단발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. 단발하면 또 단판이죠. 아니 제가 데뷔했을 때 그 다시 만난 세계 뮤직비디오의 인상이 단발 그쵸 단발 그쵸 몰라요 단발이었죠 단발은 맞다 핑크 스커트 눈웃음 저는 아까부터 이 많은 아이템들을 너무 너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저 옆에 있는 이 강렬한 의상만 봐도 네 제 무대 네. 의상이랑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반반씩 섞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. 다 보여주세요. 궁금해요. 와 진짜 세다. 이렇게 과감한 의상은 사실 제가 입을 수 없어요. 어디 해외에 나가서도 입을 수 없는 옷인데요. 이번 의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? 시선 강탈. 그러네요. 정말 시선 어디다 강탈. 둬야 될지 이건 다솜 씨도 아닌데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의상인데. 그러게요. 저는 네. 이 의상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원피스인 줄 알았어요. 이렇게 된 비슷해요. 그냥 이런 원피스인 줄 알았는데 대기실에서 원피스야 하고 딱 입고 거울을 봤는데 다 뚫려 있어요. 다 뚫려 있는 거야 여기가. 시선 강탈. 여기가 이렇게 맨살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지. 진짜요? 네. 너무 매력 있어요. 이렇게 모르고 입는 다음에 어머 하는 게 너무 네. 매력적이에요. 그래서 너 이거 몰랐어? 이거 밴드야 다. 그래서 무슨 미라도 아니고 그쵸. 이거 어떻게 입어? 이랬는데 촬영할 땐 프로답게 했겠다. 역시 했습니다.